12살 켈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100%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켈렙은 다른 친구들이 안전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도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It was definitely a very special opportunity to be able to do something like this because usually I'm just at home doing online school and there's not much I can really do to fight back against the virus. 화이자는 미국의 12세에서 15세까지 청소년 2,200여 명을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했는데요. 가짜약을 투여한 집단에서는 1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면 이 백신 접종을 받은 집단에서는 단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들 나이대에서는 16세에서 25세 집단보다 항체가 더 많이 생겼고 이 통증, 피로 같은 부작용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예일대의 한 면역학 전문가는 이번 결과가 놀랍다며 성인의 백신 효능이 A+라면 청소년의 효능은 A++라며 환영했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 결과는 아직 동료 검토를 거치지 않았고 변이 바이러스와 무증상 감염에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미국에서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어린이도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Kids are a critical part of that, right? I mean, kids are a part of our community and they can transmit. I think we've learned a lot about kids through all of this, but ultimately our entire communities, old, young, children, etc. will need to be vaccinated. 화이자는 올 가을, 새학기쯤이면 12세에서 15세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